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로만 또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주가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올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주가 탄력으로 치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한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K2 전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폴란드에 1차 계약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이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폴란드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유럽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 소형 전차라고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형 전차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구형 전차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소형 전차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로 이제 수주를 하게 됨으로써 해외 수주 자체가 좀 대폭 늘어났게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은 이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작년 수주 잔고만 12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해외 비중이 약 55%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방어 체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도 무기라는 것의 중요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LIG 넥스원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가 정밀 유도 무기라는 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수출 확대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수주 비중이 55%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 신규 수주까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매출 성장성 자체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